자, 이병렬 선수가 마무리를 질지 아니면 김도우 선수가 에이스결전을 끌고 갈 것인지. 이병렬 선수 현재 프로토스 2승무패. 그렇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가 승리를 못 쌓고 있을 때 조성주와 그리고 이병렬이 많은 역할을 해줬거든요. 팀내 다승 2위, 이병렬 선수 3승 1패로 좋은 승률도 이어가고 있고, 여기서 기가 막히게 마무리만 해준다면 이 좋은 분위기에 확실한 마침표 찍으면서 4승 1패 SK텔레콤 티어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도우 선수가 앉아있네요. 예, 뭐 원인삭 선수도 있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서 김도우가 나온다는 것도 T1 입장에서 괜찮은 카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쪽전 승률은 굉장히 안 좋은데 저그전과 테란전은 종족을 바꾼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고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김도우도 에이스 결정전으로 이끌 만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김도우 선수가 지지를 치면요, SK텔레콤 T1은 3위로 밀려나고 진해어 그린릭스는 2위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 운명의 한판 승부 이병렬 선수와 김도우 선수 경기는 프로스트에서 시작됩니다. 는 SK텔레콤. 자, 11시에 이병렬 선수가 놓겠습니다. 이곳은 프로스트고요. 그리고 아래쪽 지역에 7시 지역에 김도우 선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이병렬 선수가 그 삼성 갤럭시 칸에 박진석 선수를 잡았을 때 그 위치랑 똑같아요. 고인교회에서 당 떨어졌는지 지금 초콜릿을 방금 드셔가지고 유대원에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위치 이병렬 선수가 약간 다른 저그들과는 다른 멀티 타이밍을 보여주면서 초반에 미친 듯이 흔들었거든요. 네, 초반에 박진석 선수가 상황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멈춰. 네? 그렇죠? 또 구못. 그때도 이 위치에서 구못했거든요. 네. 지금 살라못 들어갑니다. 살라못. 그러니까 근데 원샷이라서 김도우 선수가 대처가 되고요. 네, 원샷 하면 되는데 이병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형, 저는요 S급이 아니면 선 살라못해요. 15봇 아니고요. 16구못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운영가도 이기니까요. 예, 그걸 한 방에 일단은 탐사정이 와서 속보를 전해주신 계신데, 자, 한 방에 탐사정이 찾았습니다. 위에 멀티하는 척 페이크. 멀티하는 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찰하겠다는 소리인데 어쨌거나 대군주가 내려가면서 볼 거란 말이에요. 예. 어찌됐든 뭐 올라와서 확실히 좀 봤고요. 네. 오, 그렇네요. 예, 방금 재료도. 움직임은 일벌레가 내려간 게 탐사정 따라와라 이거예요. 살라못 안 들키기 위한 약간 페이크 액션이었고요. 네. 역시 안 걸렸어요. 김도우도. 자, 살라못 완성됐고 재련석 이제 그렇습니다. 절반 정도의 진척을 보이겠습니다. 네, 뭐 자, 봤기 때문에 두 마리 찍었어요. 네,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재련석 먼저 올려주고요. 네. 네. 두 마리만 선택하고 있는 이병렬 선수. 네, 그렇죠. 굳이 여섯 개를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김도우가 보고 대처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예전에 했었던 그 경험을 좀 되살려서 약간 불리하더라도 나의 현란한 뭐 흔들기로 김도우를 뭐 제압해 주겠어 라는 생각으로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벌레 지금 찍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차 정찰까지도 하기 위한 대비를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김도우 선수는 저글링이 몇 개 나오는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막 수정탑 관문 찍고 막 원래 두 기만 뽑는 것을 봤다면 관문 수정탑 생략하고 바로 연결체인데 이게 여덟 기째 저글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김도우는 광잡고 가지고 그리고 아직 멀티가 없죠? 뭐지? 더 견고하게 수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일단은 초반 10미리전에서는 약간 이병렬 선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앞마당을 이제 봅니다. 근데 이미 연결체는 올라갔고요. 뭐 어쨌든 김도우 선수가 초반 정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나쁜 건 아닌데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것을 또 좀 돌아가는 느낌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여튼 뭐 그래도 운이 따라줬기 때문에 이건 뭐 김도우 선수가 큰 피해 없이 잘 연결체 이어갔고요. 자, 지금 이제 저희 넥슨 아라나의 양쪽 부스는 이제 선수 지금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만 있습니다. 아직 에이스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는 없어요. 네. 과연? 하도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네, 이거 모르겠습니다. 진짜.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그냥 장담, 호언 장담하는 그런 해설을 하는 게 이제는 너무 겁나요. 왜냐하면 선수들의 경기력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너무 뒤죽박죽이고 엉켜있다 보니까 그때 달라요.
어떤 건가요? 저거는 보시고 계시는 게 네. 선수들은 아닌 것 같고요. 가수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이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자, 일단은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뭐 흔들기를 좋아하는 이병렬 선수라서요. 이번 경기 역시나 부유하게 하는 운영보다 이병렬 선수는 좀 찌르기를 좋아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네. 좀 활동적인 그런 좀 적극적인 운영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번에도요. 네. 자, 우주가 한번 선택해주고 있습니다. 김도우 선수. 우주관문의 위치가 좋습니다. 뭐 보통 인공제어소가 완성이 될 것이라고 이병렬 선수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눈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서 뭐 앞마당 가스가 올라가면서 확인한다든지 우주관문의 네. 존재 여부, 유부를 알아야 돼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파수기 하나 죽어주고 있고요. 네, 가스테크 밟아 나가고 있는 이병렬 선수 가스 하나 불 지고 있습니다. 에스도 짓고 뭐 어차피 그냥 네. 대군주 잃는다는 생각으로 뭐 본진적은 다 봤으니까 빠지고요. 네. 네. 이거를 그냥 꺾어서 들어가면 뭐 우주관문에 가스 두 동 이러면 뭐 찌르기는 아니네. 뭐 나와봤자 뭐 예언자 불사조 정도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언자 찍고 뭐 견제해주고 네. 네 그리고 상대방 멀티도 뭐 정찰을 해주고 이런 식의 움직임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예언자가 지키네요. 네 대군주도 들어가죠. 시간증 폭도 제때 걸리는 것을 이병렬 선수가 캐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네. 예언자에 대한 피해는 어차피 진짜 죽는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병렬 네, 양쪽 둘 다 들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앞마당까지 네. 확실하게 봤네요. 일단 본진과 앞마당 다 체크하고 있는 네. 이병렬 선수 어차피 불사조면 때리러 오겠지라는 생각이고 예언자를 먼저 뽑아 그러면 살아갈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으로 일단 빼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포자 촉수 네. 네. 그리고 앞마당 쪽에는 여왕이 3개나 있고요. 그러면서 공일업 찍어주고 있는 김도우 선수입니다. 이병렬 선수도 멀티 욕심을 내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최대한 프로토스와 똑같은 멀티를 먹는다고 해도 자신의 피지컬을 믿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흔들기에 좀 능한 선수거든요. 네. 자, 이병렬 바퀴 쪽을. 오, 예언자 이후에 멀티인데 확인할 것 같죠, 저글링으로. 저글링으로 방금 빨간색 내려갔죠? 네, 네 확인했습니다. 예언자가, 멀티 없구나. 네, 이병렬 선수는 그냥 이렇게 멀티 좀 늦게 가면서 막 마구 흔들기. 네. 막 땅굴 발톱까지 어깨에다 한 번씩 이쪽 저쪽 막 흔들고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자, 프로토스가 먼저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네. 데이멀티지요. 그때도 프로토스가 먼저 확장을 했어요. 이병헌 선수가 네, 맞습니다. 프로토스랑 그렇습니다. 경기를 할 때도 그래서 네. 프로토스가 버티면 되는 건데 버티지 못했거든요. 네. 뭐 그때는 상대가 뭐 신인이었고 네. 이병렬이 원하는 대로 게임을 풀어나갔지만 상대는 김도우입니다. 그렇죠. 김도우 선수는 진짜 뭐 T1에서 세 번째 카드지 딴 데 가면 진짜 무조건 에이스 대접 받는 선수예요. 네, 그만큼 예. 이병렬은 그때와 같은 생각으로 게임을 했다가 포대게 당할 수 있어요. 네. 자, 공업 포격기를 찍어주고 있는 가운데 잠복까지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일단 두 번째 확장 기지를 지키기 위한 공트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김도우 선수예요. 자, 오! 몰래 몰티? 5시에 네. 이병렬 선수 5시에 몰래 몰티 정말 자세하기 어려운 그렇습니다. 여기 웬 멀티가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런 식으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김도우 선수 입장 머릿속에는 원래 멀티를 좀 늦게 하고 이 타이밍에 가져가는구나 그렇죠. 싶은데 네. 그게 아니라 5시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감염구덩이까지 올려주고 있는 이병렬 선수입니다. 네. 자, 돌아서 보고 있는 감시군주 그러니까 그냥 맘 놓고 나는 지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김도우 선수 생각과는 다른 식으로 경기 양상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와 정말 그때와 똑같은데 약간 다른 것이 있다면 몰래멀티를 했다는 거고 네. 저그가 몰래멀티 안 하거든요. 이런 플레이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제이멀티 지역을 가져가면서 몰래멀티 이거 바퀴를 미친 듯이 찌른다기보다는 내가 바퀴로 어떻게든 나 이거 이득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급한 그런 모습을 오히려 김도우 선수에게 보여주는 척만 그렇죠. 네. 해도 5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네. 표시 걸어주고 그러니까 어떤 효과냐면 김도우 선수는 초반에 이병렬이 구못으로 플레이하는 걸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멀티가 늦으니까 뭐 구못이 이 정도로 가난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의심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구못이라서 네. 네. 원래 가난한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주가 한번 두 개 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10층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고요. 병력이 모일 때까지는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네. 이병헌 선수는 나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움직임만 보여줘도 됩니다. 네. 어쨌거나 몰래 멀티라는 것은 시간이 흘렀을 때 빛을 네. 발하는 멀티이고 그렇습니다. 이병렬 선수는 최대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김도우 선수도 어차피 군단 수축 갈 거 뻔하고 우주관문 3개에서 공허를 모으자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으니까 본다면 감염총을 좀 빨리 섞어준다든지 예.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와야 돼요. 자, 군단 수축 준비. 네. 많이 좋죠 지금 광자포도 예. 상대방은 무조건 흔들 것이다 예. 흔들 것이다 라는 이런 그 어떤 계산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병헌 선수는요 멀티 하나 있어요. 돈만 예. 주고 있어요 이병헌 선수. 그렇습니다. 네, 5시 탐사정은 멀티 하러 가는 건가요? 5시 탐사정? 어디 가나요? 이야 이거 예? 청탁 박으러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나요? 설마
수정탑? 수정탑이 체크? 설마 올라 아, 왜 올라갈 것 같은 이 이런 예감은 뭐죠? 이 느낌? 이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 여왕만 네. 있거든요. 오인규의 예감은? 오 둥지탑까지 둥... 지었는데 이거 올라가면 진짜 어! 오! 오! 에이 진짜? 아니 왜 움직였죠 방금은? 에이 여기 이거 올라가는 건 지금 예측 못한 거 같은데 다시 신경 못 쓰겠다. 아, 예측을 네. 하면 안 되는 멀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예측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아니면 본인이 몰래 멀티를 하기 위함인가요? 네 어쨌거나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프로토스가 지금 어차피 지금 자원을 공업포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이렇게 간문들고 쫙쫙쫙 이병렬은 최대한 김도우가 저 탐사정의 존재를 잊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 탐사정을 저기에 보낸 줄도 모르게끔 바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부하장이 위쪽에 예. 있으면은 한번 둥지탑을 저 짓고 있는 건 뮤탈이에요. 100% 뮤탈인데 뮤탈 20기 찍겠다는 거예요. 20기. 네 어우 가스 엄청 많이 모아두고 있고요. 수정탑 지었어요. 갈색하게 멀티 여기는 모르는 거예요. 다섯시 멀티 네. 모르죠. 네. 와 뮤탈 20기 뜨면 지금 공허 찍고 있는데 자 가서 지금 공허 부하장 사다라도 네. 하고 지금 빠져야 되는데 지금 아래쪽에 공격이 들어왔거든요. 네 이거 식충 대주고 광자포 제거 그러면서 공허 포획기 왔고요. 와 뮤탈 20기 뜨면 공허 다 씁니다. 네 이거 아, 거신도 마찬가지예요. 와 뮤탈 21기 네, 공업포획기 지금 이거 다 녹으면요 거신 그냥 공짜입니다. 네. 야 멀티 몰라요. 와 병렬아 내가 그, 지켜줄게. 이거 2층에 여기가 이러고 네.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병렬아 내가 예전에, 지켜줄게요. 내가 지켜줄게. 예전에 그런 느낌 한 지붕 두 가죠. 아,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정찰을 좀 저우가 늦게 해서 프로토스 네. 앞마당에다가 자기 그냥 멀티 짓는 그런 와, 느낌이거든요. 큰일 났어요. 이거 모선에 네. 모선에 점사하면요 이거 정찰을 예언자로 못 가요. 공허 집에 못 갑니다. 정찰을 예언자로 그렇게 했는데 와 공허 집에 못 가요. 뒤에 옵니다. 뒤에 미탈리스가 옵니다. 와 이거 뒤 잡히죠. 자 모선에 모선에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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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선에! 집으로 모선의 체력이 16 와 게임 이... 끝날 뻔했어요. 근데 좀 오, 이... 봤어 근데 이미 좀 많이 놀랬거든요. 깜짝 놀랐어 지금. 네 김도도 깜짝 놀랐어 지금. 와 진짜 10년 감세 와 저 깨졌으면 게임 끝났습니다. 이거 그냥 이거 기분이 참 묘할 것 같아요. 네 좀 시간이 필요해요. 불사조가 나올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요. 와 이렇게 되면 와. 불사조 모으면 되니까 김도우가 수정탑 점사 예 쫙 정전 자 올라가서 좀 뮤탈리스크를 위쪽으로 좀 올리게끔 해야 되는데 여긴 지킬 수 없겠고요. 네 예. 이제 불사조가 나오니까 공허와 불사조를 조합한 김도우 선수의 병력이 뮤탈리스크 네. 조합을 좀 상대할 수 있거든요. 두시적도 걸린 것 같죠? 두시적에 네 그리고 이미 한번 걸렸기 때문에 타락기도 지금 많이 뽑아주고 있어요. 네 약간 그러니까 아쉬운 게 있다면 5시를 들키긴 했지만 4시 쪽 멀티를 깼다는 거 네. 여기 요거 네. 어쨌거나 6가스에서 3스타게이트 3개 우주관을 돌린다? 불사조와 공허가 원하는 만큼 숫자가 보유가 안 돼요. 화면에 네. 이병렬은 확장기지가 6가스, 8가스, 10가스, 10가스 12가스까지 그렇습니다. 보유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소모전 될 수 있습니다. 불사조가 나도 일단 타락기가 나온 상황이라서 예. 이건 싸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차원이 많은데 또 뽑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위쪽으로 발걸음 옮기기 시작하고 있는 김도우 선수 네. 자 옆을 쫓아가면서 계속 뮤탈은 빠지고 타락기로 불사조 상대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뮤탈은 여기로 가야 되고 불사조는 타락기로 상대를 해야 돼요. 오. 자 이거 김도우 조심해야 됩니다. 저 병력 다 죽을 수 있어요. 뮤탈이 10개나 더 지켰어요. 네. 조심해야 그렇죠. 돼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뮤탈이 타락기를 2,000원치였습니다. 와 집에 못 갔어요. 자 타락기가 집에 못 갔어요. 자 불사조 불사조 등장 점프 자 이 경기 이 전투에서 네. 자 그리고 뮤탈 더 나오죠. 뮤탈 더 와요. 자 뮤탈 더 옵니다. 타락기 근데 타락기가 거신 살았고 와 큰일 났습니다. 김도 큰일 났어요. 공허가 없어요. 공허가 네. 없으면 뮤탈 계속 날아와요. 네, 물론 의미호인이 돼서 컨트롤 싸움은 예. 되는데 예. 주력 병력이 공허 공격이 녹아버렸다 자, 이러면 많이 죽었죠. 예. 소모전이 안 됩니다. 회전력이 안 돼요. 네. 아니면은 그거 김명식류 이런 거는 네, 명식류도 자원이 보태줘야 되죠. 그러니까 저분은 지금 자원이 많기 때문에 또 뽑으면 그만인데 불사조가 예. 많이 남았지만 불사조로 상대방 멀티를 파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뭘 들겠습니까? 멀티 들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부하장을 뭐 들겠습니까? 하늘 위로 불사조로 남아봐야 크게 할 게 없거든요. 네, 큰일 났습니다. 김도 큰일 났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팔가스를 확보해 주면서 이제는 약간 테크의 변화 공허를 더 찍고 오시지만 자원이 안 받쳐주죠. 이러면 고위기사의 사연이 폭풍 그게 예. 집정관 그게 변수입니다. 그걸 가야 되는데 가스가 없어요. 이거 또 근처에 바로 확장을 하고 있는 와 이미 적의 자원이 저 폭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글링까지 타락기가 14기기라서 불사조와 1대1 싸움이 되거든요. 네. 아, 이렇게 들어서 숫자를 줄이고 있긴 합니다만 뮤탈도 많고 타락기도 많아요. 그렇죠. 불사조로
저글링을 지금 드는 게 큰 의미가 없고요. 예. 뮤탈로 흔들어주면서 타락기로 매집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자, 왔어요. 근처에. 네. 그리고 어차피 5시 뭐 그동안 날아가도. 네. 예. 한시 쪽에 멀티를 또 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불리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위쪽을 싹까지 왔거든요. 네. 오, 여기도 깨고 있고요. 불사조는 빼야. 이걸 막아야 돼요. 오, 지금 이걸 막아야 돼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네. 자, 일단 타락길 1.4 해주고 있는 김도우 선수. 5시 네. 지금 이쪽에 어? 5시 안 깨고 일단 빨리 깨야죠. 예, 정리하고 바로 가야 돼요. 파괴 되니까 지금 멀티가 워낙 돈이 급하니까. 네. 지금 어떻게 수비를 했는데 5시는 어떻게든 파괴를 해고요. 이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네. 길을 쫓고 있는 김도우 선수. 컨트롤은 자, 컨트롤 좋습니다. 컨트롤은 아주 좋아요. 부사죠. 네, 컨트롤 통해서 막아주고 그리고 차원 분간기가 한시 쪽으로 가서 좀 견제를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네, 만들어내야 네, 되거든요. 광전사가 왔어요. 네, 차원 분간기 이쪽으로 와야 돼요. 광전사 네. 소환해야 됩니다. 이병렬은 여기 일벌레 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수정탑 있네요 아래쪽에. 네. 그렇죠. 광전사 계속 소환해서 한시 쪽으로 보내야 돼요. 오. 컨트롤 자, 좋아요. 컨트롤 좋아요. 타락기 다 잡았어, 타락기. 네, 타락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추가적으로 10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쪽 멀티가 깨지고 2시 쪽에 추가적인 견제를 받는다. 그 밑에 수정탑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네, 5시 깼고 그 아래쪽 멀티 성공시켰고 그렇죠. 강전사가 지금 한시 여기가 돌아간단 말이죠. 선수들은 네. 오, 속상계예요. 속상계면 지속적으로 보내면 언젠간 깨질 멀티고 미사리스가 백업으로 오기엔 상당한 시간. 또 둥지타 여기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어서 네, 추가적인 부사조가 정말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일단 2시 쪽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있고 그쪽으로 병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와, 진짜 자, 체제, 여기 자원 피해 크죠? 네, 체제를 바꾸기 굉장히 애매해요. 양 선수 모두 그러다 보니 현재 찍고 있는 유닛을 공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네. 일단 네. 감염층 가고 있기는 한데요. 자, 다수의 불사조가 아직까지 보유되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그 전에 여기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됐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방태수. 네. 아, 이병렬, 방태수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예, 어쨌거나 그렇죠. 지키면서 촉수라인 공사해주고요. 뭐가 올라가죠? 대각선으로 불사조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네, 타락기로 최대한 많은 불사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쪽에 아직 감염층이 없어서 자, 컨트롤도 네. 할 수가 있어요. 진균 대박 나와야 돼요. 밑에 컨트롤 타락기로 싸우고요. 자, 일단 그러면서 밑으로 질러서 뛰게 만듭니다. 광전사 뛰게 만듭니다. 네, 타락기, 감염층 어디서 나왔나요? 3개 나왔는데. 서거리 진짜. 네. 네, 컨트롤 진짜 좋습니다. 감염층 와야 돼요. 감염층 와야죠. 네. 근데, 만업을 안 해서. 진균이 희망인데요 지금은. 네. 이거 다 잡혀요. 타락기. 자, 진균 밑에 감염증 있죠. 네. 네. 근데 만화가 없어요. 네. 네. 자, 반면에 이쪽이 살림차기 시작하고 지금 다섯 만지역에서 자원 채취가 가스까지 채취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멀티가 지금 어차피 지금 둥지탑이 완성이 복구가 안 돼가지고 아직 자원이 있거든요. 자원을 네.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병원 분비선이 지금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네, 그 네. 와중에 병력 생산을 지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멀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12시 반 정도 불이 반짝반짝 돌기 시작합니다. 저건 뭔가요? 아, 너무 흔들리는데요, 이병렬? 예, 그렇죠, 이병렬. 네, 반면에 김동훈은 복구를 한 게 아니라 완전 유리한 데 있어서 구치기까지 완료가 돼버려서. 예, 자,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이 있죠, 여기 근처에는. 네, 마지막 이병렬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진균으로 불사조를 묶고 타락기 불사조를 네. 제압시키는 겁니다. 진균 대박이 나와야 돼요. 이거 들면 되죠? 네. 네. 주둥실. 불사조를 통과도 떠나왔네요. 연결차 지켰고 네. 일곱 시 앞마당 네, 집정관 나왔죠. 집정관 강자가 충전이고 집정관. 야, 이거 양상이 이상하게 되는데요? 네. 진균 이거 대박 나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와, 깨졌어요. 그리고 2시 앞마당이 그러면은 5시는 다시 스타팅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죠. 네. 김도 선수 거가 될 수 있지요. 자, 이쪽으로 위풍당당한 불사조가 오십니다. 와, 진짜 남은 것은 감염층의 진균인데 믿을 거라고. 자, 그러고 나서 제공권을 잡고 나서 공짜. 감염층 어디 있나요? 감염층. 제가 다 죽어요. 다 이거 일벌레 다 죽어요. 네. 오, 예. 네. 그러니까 유인하는 거예요. 여기 멀티 지키러 와라. 그러면 먹어 죽겠다라는 생각인데 일벌레가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몰살했습니다 일벌레. 저 이게 마지막. 우와, 타락기로 받아주면서 진균. 마지막 역전. 마지막 역전. 마지막 하나만 갔어요. 하나만. 아나요, 김도? 하나만 딱 가고. 예, 알아요. 직전 진격. 네, 이거 직전관이 왔기 때문에 야, 그 지금 아무 놈 위치로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살릴 수 있었어요. 벼랑 위에서 계곡 위에서 싸우고 있어요. 네. 저 타이밍에 직전관이 왔어요. 자. 진격 하다였고 근데 네, 집정관이 와서 그렇죠. 집정관 밑에 도움사격 지원사격. 네. 아, 뮤탈이 다 녹으면 안 되거든요. 야, 김도우 와, 다 죽었습니다. 와, 이건 컨트롤 통해서 이거 다 제압할 수 있고요. 그대로 네. 그대로 올라가면 되죠. 그대로 198대 27의 자원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상황을 또 이 김도우 선수가 뒤집어 없나요? 오늘 네. 정말 애결까지 네. 네. 김도우가 연결을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12시 반 깨집니다. 예, 12시 반 깨져요. 진짜 불사조 컨트롤이 예. 예, 타락기가 때리든 말든 멀리서 때리고 도망가면 되지. 이런 식의 컨트롤 잘 써주면서 아, 네. 군단숙주 그냥 무용지물. 와, 예, 많이 기울었습니다. 기울었죠. 저거 돈 없고요. 지금 있는 멀티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네. 저 프로토스는 3,000대, 1,000대 각각 미네랄과 가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사조만 있으면 어떻게든 진균 잡고 뭐 하겠는데 이미 집정관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귀환. 집정관의 거신 지금 추적자까지. 자, 9시 앞쪽으로 지금 병력이 몰려. 아, 아니네요. 예. 진짜 그 아까 그 경기 초반에 예. 모선액을 집으로 돌려보낸 게 와, 이병렬 선생님 너무 뼈 아프겠네요. 예, 안 죽었어요 그때. 예, 좀 다치고요. 아, 예. 이건 이렇게 컨트롤 싸움 붙으면 예. 예, 이건 답이 없어요. 압박감 장난 아닌데요. 네. 군단숙주 벌떡 일어났고 뒤에 거신 그리고 거신이 집정관 추적자 불사조 모선액 등등 종합 세트. 와, 시간이 또 가요. 야, 이거 거신이 많아서 시청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들었고요. LC 결정전에 신호탄이 울려 터지고 있습니다. 제주. 와, 김도우가 팀을 진짜 밑에서 끄집어 올리는 예, 그런 견인체 역할을 제대로 해주네요. 와.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프로토스 진짜 SK텔레콤 무섭네요.